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총 만들어서 재밌는 놀이하는, 물총 놀이하는, 이렇게, 빵빵빵 하는 물총 놀이, 물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 풍선, 뭐, 같은 색상도 되지만, 뭐, 다른 색상도 이렇게 두개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 안에 있는 보라색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그러니까 50cm 정도. 50cm 정도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50cm 정도 방울. 그리고 5cm 방울 하나. 5cm 방울 하나 해서 5cm 방울 두개 만들어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자, 5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이걸 돌려서 또 5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밀어서 위로. 위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위로 보내주고, 한번 눌러주고, 2cm 방울, 꼬집어꾸기. 2cm 방울 꼬집어꾸기 하나. 2cm 방울 하나 더 만들어서 꼬집어꾸기. 이렇게 두 개의 꼬집어꾸기를 해주고요.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가운데로 보내줍니다. 가운데로. 자, 그리고 끄트머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좀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 올리기. 이렇게 밀어주고요. 자, 요거 일단 이렇게 두고, 다른 거 하나, 10cm 남겨놓고 또 불어줍니다. 자, 이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고요. 자, 이렇게 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꾸기 하나 해주고, 꼬집어꾸기 꾹 눌러서 7cm. 요거는 이제 손잡이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손잡이. 자, 7cm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요. 꾹 잠깐 눌러주고, 여기 풍선에 한번 돌려서 요 정도 길이. 여기를 돌려서 요 정도 길이 방울 만들어 거의 20cm 되겠네요. 20cm 방울 만들어서 접어 꼬기. 다음에 접어꼬기 하나 했고요. 자, 한 1cm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꾹 눌러서, 이거 같은 사이즈. 자, 20cm 만들어서 접어꼬기. 자,
전복고기가 지금 두 개 됐고요. 또 조그마한 방울 하나 만들어 놓고 전복고기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전복고기 한 번 더. 저렇게 전복고기. 그러면 지금 전복고기가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자, 여기에 이거 자 뒤에서 넣어줍니다. 물 이렇게 쭉 여기까지 넣어주고요. 자 여기 끄트머리는 여기 꼬집어꼬기 한 곳에 묶어줍니다. 자 여기 꼬집어꼬기 한 곳에 묶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고 칙칙칙 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로 여기와 같은 사이즈 요 손잡이와 같은 사이즈로 하고 요거 나머지는 잘라내 주죠. 요거는 잘라서 묶어주기. 이제 자리 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물총놀이 하는 겁니다. 완성이죠. 아이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물총놀이 하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